떡국 열차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예전에 왕이 있습니다. 왕. 지금도 왕 있는 나라 많잖아요. 네, 왕이 있는데 왕의 뭐 여러 생활들 중에 뭐 공식적인 생활들이야 이제 역사에 많이 좀 기록도 돼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니 근데 네. 새로 오신 분 소개 안 해요?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뭐 지금 이게 무슨 아니 이 얘기를 하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예의에 어긋나잖아요. 아니 뭐 돈 빌린 거 있으세요? 왜 이렇게 깍듯하세요 오늘 따라서. 챙겨보면 있을지도 몰라. 예. 저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 두 번째 주제 왕의 사생활과 관련해서는요 전문가를 저희가 한 분 또 특별히 초빙을 했습니다. 에, 왕의 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가장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가? 그럴까? 왕의 사생활을 소개해 주세요. 자처로는 그렇게 하죠. 자기 스스로는. 아, 그래요? 네.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 떡국열차 이거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네. 아주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안내해 줬다가 예. 제가 단지 생명공학을 한다는 이유로. 생명공학이 아세요? 예, 생명공학, 생화학 이런 쪽 전공이에요. 예. 아.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네네. 예, 대학에서. 여튼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럼 생명공학을 하시는데 그럼 왕의 뭐 DNA를 혹시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남아 있으면 하겠죠. 근데 이제 뭐 그 패턴을 보고 우리가 유추할 따름이지, 그죠? 아, 예. 역사적 기록물을 보고 네. 또는 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 친구들은 결국 뭐 문과적인 해석, 인문학적인 해석이 많겠지만은 제가 오늘 필요한 게 바로 이제 공학적인 해석, 생물학적인 해석이 생물학적인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하필 주제를 이렇게 잡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몇 마디 아직 뭐 못 나눠봤습니다만 느낌은 우리 저 정승민 교수님과에 가깝다. 아니요, 아니요. 아닌가요? 달라요. 아, 결이 좀 다릅니까? 색스러운 거 좋아하고요.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예.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일단 뭐 오늘 이 시간은 저는 뭐 좀 살짝 좀 빠져 있을게요. 우리 저 아니, 아니 그러지 마세요. 동창생 분들끼리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술자리에서 얘기 궁금한 게 더 많을 거 아니야. 오늘 가장 궁금하신 예. 분인데. 그러면 저 세종대왕은 몇 명 정도 여자랑? 아, 세종대왕요. 몇 명? 야, 아니 명, 조선시대 때 보통 왕들이 이제 궁녀를 그는 숫자가 보통 기록을 보면 대충 평균적으로 한 300명 정도. 300명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중국에 이제 황제가 한 3,000명 정도. 그러고 보면 우리 백제 의자왕이 대단하신 거죠. 3,000 궁녀가 말 그대로 하면 중국 황제에 필적하는 정도 숫자를 거느리고 있다. 저는 우리 의자왕은 이 복지적 측면에서 그 가정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을 궁으로 모신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의자왕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의자왕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똑똑했다는데. 의자왕이? 네. 맞습니다. 예, 젊었을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뭐, 즉위 초에는 그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백제를 다시 중흥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백제가 멸망한 과정을 보면 갑자기 왜 확 꺾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미스터리래요. 근데 이제 분석하는 게 요즘 보면. 네. 거기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아, 백제 귀족들. 예, 예. 그 중에 일부가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닌가. 그래서 내부 통제력이 약화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장성택 같은 사람들이. 장성택은 반란 일으킨 게 아니고 아니, 처형당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급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그 왕의 밤 이야기, 왕의 사생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할 텐데 일단 왕의 그 여자 선택 기준 같은 거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왕이 네. 왕비를 선택하려고 하면 조선시대 같으면 금혼령이 내려지거든요. 금혼령. 예, 전국적으로 예. 결혼을 못 시키게. 아, 하죠. 그게 이제 삐져서 시작했다는 게 바로 금혼령. 그렇죠, 그렇죠. 예, 왕이 삐져서. 그러니까 태종이 삐쳐가지고. 태종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려지면 결혼이 다 중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풀이 생겨야 되니까. 예. 이 금혼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떡국열차 4회를 들으시면 금혼령에 관련해서 자세히 나오고 참 알뜰하시네요. 다운로드 한 번씩 더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뭐 여자를 그렇게 이제 금혼령을 내린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얼굴 보고 그러나요? 그 여러 가지 이제 평판도 조회하고 집안도 예. 따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중요한 기준은 이제 후손을 이제 잘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허리라인 같은 걸 좀 보나요? 여러 가지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그 볼 때 기준이 이렇대요. 아, 미모보다는 덕성. 그러니까 덕이 있어 보여야 되는 거죠. 네. 덕을 어떻게 봐요? 왜 그 분위기로 본대 그죠? 저기 가슴은 작고 목은 가슴 작은 게 덕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옛날 조선시대 판단 기준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을 보긴 봤네요. 그렇
그쵸.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옛날 옷이 근데 가슴 보기가 쉽지 않은 옷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왜 이렇게 흘끗흘끗 보면 또 볼 수 있잖아요. 골드 좀 파여 있고 뭐 이런. 시컵인가? 크게 튀어나오고 이러지 않나요? 아니, 조선 시대 복장이라는 게 윗도리는 좁고 아랫도리 치마를 풍성하게 해 가지고 일종 에로틱 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에로틱 존이요? 에로틱 존이라고 하더라고. 이 복장에서 위는 좁아 가지고 착 돼 있고 그죠? 옛날 이제 신유복 풍속화 보면 나오지만 밑은 풍성하잖아요, 치마가. 당시에 프랑스하고 다 생각해보시면 또 비슷해요. 프랑스 왕정의 여자들 입었던 옷들. 위는 딱 조이고 밑은 치마가 풍성하게 퍼지잖아요. 근데 조이는 부분이 너무 위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는 좀 올라가서 가슴이 그러니까 언뜻언뜻 일반 성인 부인들은 뭐 보이죠, 사실은. 저고리와 치마 사이가 약간 드러나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가장 에로틱 존이라고. 아, 가장. 저고리와 치마 사이가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언뜻언뜻. 어쨌든 가슴은 작아야 된다. 요즘 그 중학생들 왜 이렇게 옷 막 조여 입으면 좀 일본 애들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본 애들도 굉장히 그렇게 막 생긴... 찢어질 듯하게 이렇게 라인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살짝 보이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치마도 보면 굉장히 짧게 입으려고 하니까. 짧고 좁게. 예. 네, 그래가지고 버스 올라탈 때도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면 속옷이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올리고. 아, 그런 거 자꾸 챙겨 보세요. 갑자기 막하게 이렇게. 아 이렇게. 전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가슴이 적었다는 거는 그 뭐 저를 주고 나중에 하는 건 유모들이 다 케어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저희 전문가의 소견이 저런 거예요. 아, 가슴이 클 필요가 별로 없었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가 진화적으로 볼 때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순간의 결정을 해야 되죠. 네네. 예를 들어서 동굴에 멧돼지 한 마리 들고 와서 여러 동굴 있겠지만 놓고 정말 내 알을 낳아둬라고 할 때 땅 뜨는 눈에 드는 것이 뭐들겠어요. 엉덩이와 가슴을 볼 수밖에 없지. 왜? 저 엉덩이를 봐서 출산에 죽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빨리 결정해야 되고 다음 가슴은 이거 완전히 이제 그 한 수유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젖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그냥 뭐 여자의 외모만 본다는 게 이거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뼛속 깊이 진화적으로 남겨져 있는 거고. 자연, 그러니 뭐 어떻게 선택의 결과네요. 근데 이제 여자는 그 남자를 보는 것이 그렇게 외모를 그렇게 따지진 않는다고. 멧돼지만 잘 잡아. 그렇죠. 내가 이제 임신해 있는 동안 어느 동물보다도 사람은 굉장히 임신한 기간 동안 노동력이 상실이 많이 돼 있으니까 저 기간 동안 믿을 수 있고 돼지를 잘 갖다 줄 그런 놈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떠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아, 여자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얼굴을 네네. 가릴 수 있는 표정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웃을 수도 있고 수십 개 안 돼요?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아~ 그다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몇 개 정도 가릴 아~ 다른 걸 구별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구별이죠. 못 가릴 것 같은데. 12개? 아, 아니지.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거의 100여 개까지 볼 수 있는. 아, 남자의 그래서 표정을, 남자가 거짓말을 못 하는 게 미묘한 변화도 찾아낼 수 있는 미묘한 거예요. 안면 신경의 변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걸리나 봐요. 아니, 그래서 그때 그 기사가 이제 뉴스에 난 것 같은데 제목이 남자는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려야 슬픈 줄 안다. 아, 아니, 그렇지. 구별을 그만 못한다. 울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 말을 하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진화적으로 옛날에 이제 수렵생활 할 때부터 남자는 여자의 몸을 볼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여자는 또 남 반대로 안정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갖다줄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자기와 아기가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구별하려면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비슷하게 남자들은 여자의 가슴 사이즈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별합니다. 예. 이게 나는 못해요. 네? 나는 못해요. 난 얼굴만 보기 때문에. 아, 제가 전에 그 김PD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같은 A컵도 꽉 찬 A컵, A 플러스 컵, AA컵, 뭐 등등 해갖고 A컵을 한 7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오. 네. 누가요? 그 PD님이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아, 저는 뭐 학점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A0와 A 플러스 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표정을 잘해봐야 30개 정도, 예, 뭐, 50개 정도 정도지만 예. 여자는 훨씬 더 세세하게. 그 미묘한 변화. 그래서 저 사람이 딴짓하고 와도 우리가 잘 둘러댄다고 되어도 여자의 촉은 숨길 수가 없는 여자의 촉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구나. 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전문가의 이 멘트가 달라요, 그죠? 아, 그래도 좀 있네요. 뭔가 아니, 깔리는 듯하면서도 신뢰가 확 주는 느낌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미국의 배심원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배심원을 설득해서 유죄 무죄 청량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 배심원 설득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할 때. 그 선정할 때 각 변호인들이
이제 자기들 이제 선택할 사람, 배척할 사람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업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배시먼트 컨설팅 하는 직업이 있거든요. 연봉도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에도 유무죄에 따라서 몇천만 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대부분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성들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보면서 그러니까 순간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딱 지금 얼굴이나 요거 딱 몸까지만 보고 아, 이 사람이 우리 쪽에 유리할 거다 아닐 거다 판단해야 되니까. 컨설팅 하는 사람이 있군요. 네, 배심원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근데 바로 지금 여자가 많이 하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그 표정이나 기미나 잘 읽어낸다는 거죠. 네, 저렇게 하니까 이제 여자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돼가지고 남자가 좀 있으면 멸종될 거란 얘기도 있잖아요. 사라질 것이다. 멸종까지야. 멸종까지. 제일 불안감을 느끼나 보지. 자꾸 이런 거 대답해주고 해주지 마세요. 버릇 나빠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 가슴은 작아야 되고 목은 가늘어야 된답니다. 목은 가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입술이 너무 붉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양 미간이 좁아서도 안 된다네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자꾸 왜 입술 적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 끼부리고. 네, 그래도 안 되고 턱이 너무 작아도 안 된답니다. 턱이 너무 작아도요? 네, 네. 그 이유가 있대요. 가슴이 크면 무식하다고 생각을 했고. 옛날부터 그랬군요. 아, 역사가 기네 이게. 목이 굵으면 네.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처녀가. 목이 굵으면? 네, 네. 목이 가늘어야 되는 왜 그렇지, 저 이유가. 근데 그리고 입술이 너무 붉거나 좀 자주색이면 네. 자식을 못 낳을 거라고 생각할 때 그 옛날 사람들은 입술이 너무 붉으면요? 네. 섹시하지 않나? 그러니까 섹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덕성을 봐야 되는 거 사람. 아니 이게 덕성이란 게 결국 이런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좀 위험을 느끼는 그런 얼굴들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뭐 섹시함을 느끼면 친근하게 느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급에 대한 사람이 너무 친근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양 미간이 아까 좁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좁으면 네. 음기가 강하다고 생각했대요. 미간이 좁으면 네. 그리고 입술을 너무 자주 적시면 욕구 불만. 미간이 좁으면 음기가 강하다. 그래서 아까 턱이 너무 작아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네. 주걱턱은 굉장히 좋게 봤나 봐요. 착한 심성을 지녔다고 생각했대. 이순자 여사 같은 거. 그렇죠. 국모의상이구나. 아, 그분이 국모의상이군요. 그래서 왕이 저기 영부인이 됐나? 그런 조건들이 있었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근데 왕이 직접 고른 건 아니죠. 아니죠. 이제 주로 대비마마나 이제 여자들이 고르죠. 여자들이. 일부러 못생긴 애 고른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도 못생겼을 텐데 뭐 굳이 예쁜 애 사람 예쁜 애 들어오면 샘 나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니죠. 어차피 뭐 자기랑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아 그런가? 오히려 예쁜 애가 들어와서 막 자기가 마음대로 갈굴 수 있으면 더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요? 여튼 데뷔 마마가 고르셨다. 네, 데뷔나 이제 그 여자 어른들. 여자 어르신 국내에 있는 여자 어르신들이 새로 들어올 며느리를 이제 고르셨고. 네, 네. 왕은 직접 그런 고를 권리가 없습니까? 왕은 이제 여자 고르는데 거의 참여는 안 하는 거죠. 아, 그 슬프네. 부분은 슬프진 않죠, 뭐. 그래서 후궁을 두잖아요. 대신에. 후궁은 그럼 왕이 골라요? 후궁은 자기가 고르는 거죠. 길 가다 예쁜 애 있으면 야, 쟤 좀 데려와라. 아이, 형님 너무 많이 가셨어 지금. 에헤이, 데려와. 또요? 오늘이요? 그럼 내일 할까? 아, 이렇게 이제 데려왔다는 거죠? 그 가만 보니까 그 기준을 보니까 네. 그 덕성이라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국내에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결국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소지와 다음 두 번째는 그냥 우리는 뭐 요즘 뭐 좀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결국 이제 클리닉에 가서 이유를 좀 따져볼 수 있는데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얼굴에서 나타나는 표징을 갖고 결국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생산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임신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따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기준들이 같이 녹아난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 궁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그런 판단들이 입술이 빨갛다 우선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턱이 작고 입술이나 이런 쪽 부분들은 사실은 그 여성의 생식기나 네. 또는 그 안쪽의 자궁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이 있다고 보니까 아, 그래? 좀 유심히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예. 턱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턱 입술 이런 거 다까지 다.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뭐 일종의 뭐라고 하는가 이것이 뭐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라기보다는 네, 통계적인 거지. 관상을 볼 때 네, 네. 아래쪽 하관이라 그러지. 네, 네, 네. 하관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네. 자손을 둘 수 있는 그 찬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V라이 다 깎았다가는 뭐 빈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손이 적어가지고 잘 안 생겨가지고. 아, 턱이 뾰족한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죠. 예.
예전에는 자식이 재물이잖아요. 결국 재물이니까. 네, 재산이 예, 예, 예.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뭐 요즘처럼 V라인 했다가는 저 손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물학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거지. 실제로 들으면 통계적으로 턱이 그렇지. 이렇게 뾰족한 분들은 임신이 좀 덜 되는 성향이 좀 있습니까? 뭐 그거는 뭐 옛날부터 이렇게 볼 때 그 네. 저기 자손의 수와 뭐 그걸 뭐 표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아니라도 예. 결국 저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사람들 볼 때 볼 때 뭐 별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후덕한 집안이라는 게 결국 자손이 많은 집안이니까 그 후덕하게 생겼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하긴 것들이지. 영진 씨 처음 보면 왜 여자하고 잘 놀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잘 놀잖아요, 솔직히.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의 느낌이라는 한 여자만 게 사랑하게 생겼잖아요. 어디요? 네? 어디? 제 턱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입술 색깔 같은 경우도 네. 뭐 그 저기 뭐 순환 아닙니까? 그죠? 혈액 순환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뭐 가장 여성이 임신을 해서 잘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문제들. 뭐 호르몬이나 이런 계통들이 잘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건 안색과 입술 색깔, 그다음에 이 하관, 다시 말해서 턱 주위 살 뭐 이런 거 다 보겠지 뭐. 그럼 뭐 의학적인 결론은 아닐지라도 대충 그 그렇죠. 느낌이 이제 그렇게 네, 그렇죠. 예, 결정을 내리셨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가령 뭐 한 저녁 한 6시에 잠자리 들어서 생뚱맞은 그다음 아침 7시 정도까지 이렇게 있다. 한 12시간 이상. 무슨 클린턴은 뭐 7번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 차라리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이게 다 남겨져 있나 그렇게? 오늘 주상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예전에 이제 선생님. 그 아니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신화긴 한데 그렇게 나오거든요. 50 이제 어떤 50이요? 이제, 아니 어떤 이제 왕국에 네. 이제 그 갔는데 50명의 공주가 있어요. 50명의 공주. 근데 매일 한 명의 공주를 바꿔가면서 네네. 이제 정력적인데 이걸 일종의 남성 호르몬을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분출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쉽지 않다 이거예요. 매일 그거를 매일 한 명씩은 괜찮지 않나요? 50명 그러니까 50일 연속으로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그건 되는데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그게... 말하면 분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 분출을 50일 연속으로 계속 가능할까? 전혀 문제 없죠. 무슨 문제 없나? 어떻게 보세요? 20, 30대는 전혀 문제 없죠. 전혀 관계 문제가 없죠. 30대. 그러니까 이 연령에 따라다는데 뭐 인간의 그 정자 생산 능력이란 것은 뭐 꾸준히 계속되는 그럼요. 것이고 결국 뭐 지금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정 뭐 이자큘레이션이 된다는 거는 뭐 그거는 하루에도 수회 가능한 이야기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네. 지금 뭐 50명을 네. 아까 공주로 와서 네. 그지? 네. 그치? 뭐 어떤 관계일지도 모르지만 매일 바꿔 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힘들었다는 거겠지. 그게 사람이 이 심리적으로 이게 그렇지. 좀 새로운 상대라는 네. 게 이게 상당히 좀 이 생리적으로도 그런 결국 부담이 가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저는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오히려 다들 그럴 것 같은데. 그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돼지 들고 돌아다니던 그 동굴의 추억이 남아 있는 거지. 이 동굴 저 동굴 기웃거리는. 돼지는 안 주면서 돼지 들고.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들뜬 말. 근데 결정적인 거는 동굴에 앉아 있는 동굴에 있는 그 여자는 네. 사실은 저자 나의 손이 네. 누구의 손인지를 확실히 봐야 되니까 네. 그거는 잘 구별하는가 봐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남자는 모르고 오로지 여자만 아는 거지. 아, 이 아들이 네. 누구 아들이니? 그렇죠. 네. 그를 여자.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실은 뭐 파트너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 극도의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네. 파트너를 잘못 바꾸게 되면 뭐 무슨 수가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 아들이 누구를 나중에 뭐 글쎄 목에 사였을 때는 상관없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점차 정착화되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 아니야. 아니 그 소설이라든지 문학 작품을 보면 남자 주인공들은 다양한 여자를 섭렵하고 네. 방랑하고 방황하고 네. 이런 게 많이 그려지는데 대부분의 여자 주인공들은 한 사람의 어떤 이상형을 그리고 기억하고 그 동생을 막론하고 동서공 막론하고 그렇거든요. 네. 보통 여자들이 다양한 남자를 섭렵하고 하는 거는 결국 비극으로 많이 끝나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이게 여성 좀 비하하고 남성 중심주의 시각이라는 게 많았는데 요즘 이제 과학 연구 성과에 따르면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되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일 수 있다. 지금 말씀대로 예.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생존에 있어 가지고 한 남성을 선택하고 한 남성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더 유리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쪽에 이제 번식을 뿌려놓는 게 확률적으로 더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왕들은 그래서 몇 명입니까? 대략 한 수십 명 정도? 300명 정도 아까 평균 300명 중에 300명이 궁녀라고 해서 궁녀를 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왕들이 네. 이제 잠을 잘 때 그 왕비와 같이 잠을 꼭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주 의식이 필요하잖아요. 미리 기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수퇴를 하려면 날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왕이 이제 뭐 어떤 기분 내킬 때 상궁하고 어느 방에 갈 수도 있지만 상궁이랑도 가요? 예, 근데 이제 상궁하고 상궁하고 나올 수 있죠. 예. 무수리하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상궁은 좀 너무 나이가 있는 사람들 아니 젊은 상궁도 있죠. 예. 아 그래요? 예. 아 상궁이야 나이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다양하지. 그러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들 왕이 이제 그러니까 상궁하고 제일 이제 한다기보다 섹스하는 경우가 네. 이제 잠자리를 봐줄 때 침실 상궁이 잠자리를 봐주잖아요. 잠자리를 이제 이불 자리를 펴주고 할 때 에이 음심을 느껴서 그냥 오늘은 나랑 이런 경우는 좀 있었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거 부분은 좀 다른데. 네. 처음에 이제 이부자리 깔아주잖아요. 이부자리 깔아줄 때는 젊은 애들이 들어간대요. 이부자리 깔아주는데 임금이 그냥 가는 임금은 아직 들어와서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부자리를 깔아준대. 이때는 네. 젊은 애들이 들어가고 네. 걔들은 빠져야 된답니다. 그리고 60에서 70 먹은 군대들이 이제 대기하고 모시고. 있는데요.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8명. 그러니까 사각형 방이 있으면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8명 있는 거예요. 네. 8명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본다기보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랬대요. 뭐 얇은 문풍지든 뭐 그죠? 실제 그리고 뭐. 너무 세다 싶으면 과도하게 왜 힘을 쏟고 있다고 싶으면 네. 그러지 말라고 지적질도 할 수 있었대요. 할머니가 옆에서 서 계시다가 그렇죠. 전하, 지금 옥체를 상하시오니 아, 저 가만히 좀 봐. 전하!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진짜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그런 권한이 있었대요. 아, 권한이 있었다고요? 왜냐면 왕이 죽거나 다치면 안 되니까. 옥체 보존해야 되니까. 네. 실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딱 이부자리 펴고 젊은 애들 다 나오고 나서는 젊은 네. 국녀는 절대 가까이 올 수 없었대요. 아니, 그게 그렇죠? 이제 누구랑 같이 잘 때? 아니면 혼자 잘 때? 왕도 그렇고 일단 그러니까 가령 네. 오늘 내가 이제 후궁은 자기가 자고 싶은 날 잘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말했지만 야 얘 대기시켜라. 그랬어요. 대기시키면 네. 그때부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명의 그 할머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기 입장하시고 그렇죠. 그 옥타곤처럼 입장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하시되 그렇죠. 그 소리는 밖에 계속 들리도록. 그리고 그 왕은 좀 대충 알겠지만 아, 젊은 이렇게. 세자나 이런 사람들은 왜 처음으로 네.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제 결혼하고 네. 나서 처음으로. 그런 경우는 코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적절하게 흰수건도 던져야 되고. 그렇죠. 전화 저기 찾으셔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막 이렇게. 아, 그런 게. 중세 프랑스에서도 보면 이렇게 저기 무도회 네. 처음 이제 여자가 나갈 때는 혼자 나가지 않죠. 그 고모나 이모처럼 나이 지긋한 그렇죠. 그 위에 그 가게 자기 집안의 어른 아주머니와 같이 가요. 그거를 우리 처음 나간 애를 데뷔 땅뜨라 그러고 그 데리고 나가는 데리고 나가는 나이든 할머니들 이런 네. 거를 샤페론이라 그래. 도우미지 솔직히. 아, 네. 그 데뷔가 그럼 거기서 나온 말이군요. 그래가지고 처음 무대에 나가면 뭐 여러 껄떡대는 녀석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지? 아, 거기 좀 잘라주시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뭐 왕인데 아마 보통 그 첫 관계를 하는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그렇게 되면 난 잘 몰라요. 세자가 만약에 세자가 이제 결혼을 한다면 10대 초반에 그러니까. 결혼을 한 적도 있으니까 10대 초반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바로 이제 현장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그 세자 마마 뭐 너무 위로 가시면 안 되시고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저기 세자빈 보고도 뭐라고 하겠죠, 그죠? 세자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런 거 예전 중국에도 보니까. 아 진짜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여자 이러면 여성이 이제 이 체위를 잘못 바꿔버리면 네. 이게 아주 이제 불경스럽고 이래 되니까 아. 그런 게 있더라고. 엄격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아. 떡국 열차는 오늘부로 이제 19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왜 젊은 궁녀는 얼씬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아, 네. 그 그래서 담 너머에 세 명의 젊은 궁녀가 네. 닭을 잡고 있대. 닭목을 잡고 비틀려고. 닭목을 이거는 김교수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복상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복상사를 할 때 대비해서 닭 목에 비틀어가지고 닭 피를 먹였대요. 그런 거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닭의 피를 이제 저기 먹이려고 딱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 관계를 하다가 왕이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구만. 그 당시 뭐 그 성지식이라는 거는 그냥 거의 뭐 지금으로 보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게 많은데 그 뭐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환기 계통이 혈관 동맥 그러니까 혈압이라든지 갑자기 이제 그 완전히 호르몬 체계가 갑자기 바뀌면서 이제 결국 리비도가 올라가면서 그게 뭐 혈압이 문제가 있었던 왕이라든지 이러면 혈관이 약한 사람들 터지는 거지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그렇죠. 영조 같은 사람 70 넘어서 결혼하겠다고. 근데 그 당목을 잡았다는 건 제가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아, 예. 그거 참 신기하네. 당목까지 잡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닭의 피를 먹이면 네. 복상사 이제 그런 그걸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근데, 믿었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주무시면 괜찮은데 네. 이제 한 번에 만족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닭 잡고 있는 애들은 계속 있어야죠. 쉬어야 되는데 계속 있어야죠. 어떻게 할 거야? 한 번 더 하신다. 아 실제 그리고 그들 해주겠죠 뭐. 저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이제 들어가더라도 가령 뭐 10시쯤에 들어가더라도 왕이 10시인가 11시에 일과가 끝난다고 이러더라고 네네네. 공식적으로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잠자리 들어가면 그 새벽에 분출을 해야지만 애를 잘 낳는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네. 또 새벽까지 기다리게 했대요. 왕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정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계획적으로 네. 시간표. 그러니까 왕은 자기 몸이 아니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도. 아 옆에 지금 그 젊고 이쁜 친구를 두고 새벽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정을 되도록이면 새벽에 하게 유도를 했답니다. 그런 코치들은 옆에 있는 할머니분 아,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여덟 분이서 지키고 계시다가 얘기를 해주셨고 다들 전문 분야가 다른가 여덟 분들이 그건 아닌데 이제 한 분은 체위 담당 한 분은 타임 재고 계시고 수건 들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은 응급 중단 지키시고 그 상공들을 숙직 상공이라고 숙직 이렇게 상공. 불렀다는데 진짜요? 아이고 참 그 여튼 뭐 국가의 대사니까 그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 궁녀들을 한 300명을 건드리고 계셨지만 그 중에 이제 선택받은 사람도 일부겠죠, 그죠? 그럼요. 일부 예쁜 아이들. 그 예쁜 애라고 생각해서 데려갔겠죠. 궁에 있는 모든 여자는 왕의 것인 거죠? 그렇죠. 왕하고 그렇죠. 결혼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일단 일종의. 신하고 결혼했듯이 우리 수녀님이나 여성 비구니 스님들이 그 종교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그래서.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그죠? 선택받지 못하고 청춘을 네네. 썩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에 큰 가뭄이 들 때 이게 궁녀들이 시집 못 간 궁녀들의 그 한이 이 가뭄을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방출을 했다더라고요. 밖으로 이제. 아, 그래요? 예. 그 특종 때는 이제 내가 좀 호기를 부리겠다 해서 30명까지 방출한 기록이 있고요. 네. 일단 궁으로 들어가면 뭐 그건 이제 다 네.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도 사실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저기 또 왕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네. 굉장히 적고 하니까 네. 양가집 규수를 이제 글로 보낼 땐 그 집안에서 굉장히 슬퍼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어차피 뭐 왕의 여자가 되지만 한 남자의 사랑을 받기는 좀 너무나 희박한 가능성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가령 이제 왜 상궁도 보면 네. 왕 주변에 이렇게 모시는 상궁도 있을 수 있지만 가령 뭐 대왕 대비 뭐 왕 대비를 모셔야 되는 상궁이 있거나 이러면 자주 보기가 힘들잖아요 왕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혼자 놀아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황간들 있잖아요 내시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왕 옆에 수발을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는 게. 궁녀들한테 뇌물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유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뇌물을 받아? 그 궁녀들이 왕을 네. 자기하고 좀 자게 해달라고. 그렇지.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뇌물을 황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궁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측근이 되면 무조건 옆에 있으면 항상 권력이라는 거는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옆에 있을수록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아야 후궁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임신 한번 저기 관계만 맺으면 후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건 조금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게. 와, 애 안 낳아도 왜 후궁은 되죠? 선을 입으면 네. 아, 그냥 일단 한번. 왜냐면 왕과 손길이 한번 닿았어요. 신과 가까운 사람과 잠을 잤는데 그 사람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일단 잠만 자도 신분 상승이 되죠. 네. 신분 상승이 되죠. 애를 낳으면 더더욱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후궁이 꽤 여럿일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면 예. 후궁에 그게 있어요. 품계가 있어요. 아, 품계? 예, 예. 아... 그러니까 정일품이 최고인데 빈. 100번 이상 하면 그런 건가요 혹시? 아니죠. 일단 뭐 애를 낳아, 그러니까 아들을 낳거나 이러면 숙빈을 올려, 빈을 올려주는 거예요. 빈으로. 아, 예. 그러니까 왜 숙빈 최 씨가 숙빈이잖아요. 빈. 예. 빈까지 올라선 거예요.
원래는 무술이었나요? 무술이었잖아요. 아. 무술이다가 이제 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데. 아. 그러니까 빈 다음이 귀인. 귀인. 예, 귀인 넘씨라고 왜 또 아. 고종 때 고종의 후궁 중에 귀인 엄씨라고 있었잖아요. 왜. 그래서 귀인이 있었고. 승은 없고. 그러니까 소자 숙자를 붙여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소위 숙이 소용 숙용. 아, 수기가 그렇게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낮은 건 아닌데 네 번째. 아, 낮죠. 그 정도면. 네 번째면 지금 빈도 몇 명인데. 왜?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중에 네 번째인데. 아, 그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품계가 아홉 개가 있다고요. 아, 아홉 개 중에 네 개. 그러니까 숙자, 소자를 붙이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빈, 귀인, 그다음에는 이제 의, 용, 원을 붙여요. 네. 그래서 소자 원 숙자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숙이, 네. 소용 숙용, 소원 숙원 뭐 이런 식으로. 숙원이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밑에. 어쩌다 한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왕이 그냥. 그러니까 잘못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아 얘가 아닌데. 아. 그때는 진짜 뭐 전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촛불 그죠? 진짜 촛불 조명이 잘 받으면 조명빨 잘못 받으면 아. 혹시 이렇게 불렀는데 좀 아니다 싶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겠죠. 처음에 이제 불렀다가 씩 웃었는데 이가 완전 엉망이거나 치열이 아주 그렇죠. 옛날에는 뭐 치열을 고르게 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궁의 그 풍계를 관리하는 그 부서도 있겠다 그죠. 있죠. 이제 내명부 내명부가 아, 그래서 이번에 저 오빠랑 한번 잤어요. 이러면 이제 거기 가서 신고하면. 아니죠. 이제 이미 다 아는 거죠. 왜냐면 다 뭐. 주변 사람들이 아니, 8명이 알아요. 참 8명이 했는데 도장 찍어놨잖아요. 아니 어쨌든 그런 네네. 거 보면 옛날에는 모든 면에서 이제 여자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택받지 못하면 그냥 영원히 혼자 있어야 되고 독서 공부하고 허벅지 바늘로 찌르가면서 아 바늘 누구 아. 하나 걷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 당시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또 억울한 점이 많았겠습니까? 뭐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여튼 뭐 시간이 꽤 오래 됐는데 일단 왕은 그 잠자리 할 때도 혼자 있을 수는 없었다. 그걸 보면 여덟 분의 할머니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나름 뭐 색다른 재미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할머니들의 이 코치를 옆에서 여덟 분이나 되는 코치를 받아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잠시 또 시간이 됐으니까요 쉬고 다시. 4교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